나마스테. 자, 오늘의 할 요가는 골반의 유연성과 여기 두 다리를 강화시켜주는 동작 두 개를 해 볼 거예요. 자, 타다 아사나로 서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발에 매트 중앙으로 먼저 오세요. 그래서 항상 타다 아사나로 쓸 거고, 타다 아사나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꼬리뼈는 아래쪽, 그리고 몸통 위로 키 커지고 어깨를 회전시켜 손끝 발 안쪽으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한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자, 양손을 확장해서 본인의 어깨 넓이 4배예요. 4배 정도면 한 120에서 135예요. 본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발과 손을 동시에 열어주겠습니다. 자, 오른발을 90도로 돌려주시고 왼발 엄지 15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때 골반이 딸려가지 않게 중앙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자, 두 발의 힘은 바깥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두 발의 힘은 안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사용해 항상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주는 힘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손끝 길어지고 어깨에 만약 힘 들어가면 회전시켜 끌어내리고 손끝 길어지세요. 그리고 시선은 오른손끝. 여기에서 한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마시고 내쉽니다. 자, 마시고요. 자, 내쉬면 비라 투 가겠습니다. 자, 서해부에서 무릎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호흡 다섯 번. 하나. 자, 무릎을 바깥쪽으로 오른쪽 힙 안쪽으로 밀어내세요. 둘. 왼쪽 허벅다리 안으로 끌어당기세요.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며 우티타 파르스바코나사나. 시선은 왼손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며 한 호흡에 올라오고 내쉬며 발의 위치 바꿔줍니다. 왼발 90도, 오른발 15도 안, 골반 정중앙, 어깨관절 둘레 끌어내리고 손끝 길어지면 시선은 왼손끝. 마시고 내쉬며 왼무릎 직각. 하나, 둘. 시선은 왼쪽 가운데 손끝 받으세요. 양손바닥은 바닥, 손끝 길어지고. 셋, 넷, 다섯. 마시고 내쉬며 새끼발가락 옆, 시선 오른쪽 손끝 가운데를 바라보고. 하나,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동작이에요. 둘, 그리고 어깨관절 열어줄 거고. 셋,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당겨줄 거예요. 넷, 다섯. 힙의 둥근 근육을 쓸 거예요. 마시면 한 호흡에 올라오세요. 내쉬면 왼발 정중앙, 양손 허리. 한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자, 왼발 90도, 오른발을 그대로 당겨와 타다아사나. 다시 한번 어깨 열고 손끝 길어서 호흡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 동작을 저희 선생님 보시고 제가 골반 부분을 교정을 할 거예요. 자, 두 발 매트 앞쪽, 본인의 발 기준 두 뼘 반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를 뒤로 회전시켜 내리고 손끝 쪽으로, 손은 바닥 쪽으로 길어지고 꼬리뼈는 바닥 쪽, 그리고 몸통은 위로 길어지고. 호흡을 마시고 내쉽니다. 가슴 앞에 확장해 주시고 그대로 어깨에 본인 기준 120에서 135 정도 여세요. 양손 수평. 어깨는 힘 빼고 골반이 수평이 됐는지 양손으로 잘 모르면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몸통은 척추까지 정수리까지 길어지고. 체크가 됐으면 다시 한번 양손 열어주겠습니다. 어깨 뒤로 회전시켜 끌어내고 손끝 길어지며 오른발 90도, 왼발 15도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세요. 왼발 더 집어넣을게요. 왼발 안쪽으로. 자,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중앙 맞추고 손끝 길어지고. 자,
허벅지를 밖으로 미는 게 아니라 두 발의 힘을 안으로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그 끌어올린 힘에 척추가 위로 계속 길어지게, 혹시나 몸의 체중이 앞쪽으로 쏠린 느낌이 들면 허리가 망국된 거예요. 그러면 아랫배를 위로 계속 끌어올리는 힘 사용하세요. 자, 시선은 오른손 끝발을 뻗습니다. 어깨 긴장 풀고 마시고 내쉬며 오른무릎 직각피라 투 가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골반 오른 힙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두 다리는 안으로 끌어당긴 힘, 호흡 둘, 어깨 힘 빼고 셋, 넷, 두 다리를 안쪽으로 근육을 당겼을 때 두 다리를 강화시켜줄 거예요. 다섯. 자, 우티타 파르스바코나사나 마시고 내쉬며 새끼발가락 옆에 바닥을 짚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은 블록이나 팔꿈치를 무릎 위에, 시선은 자 왼쪽 가운데 손끝발 하겠습니다. 이때 어깨가 딸려가지 않게 날개뼈 안으로 어깨 밀어내고 오른 힙을 오른쪽 안으로 가져가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세요. 다섯. 자, 마시며 한 번에 올라오겠습니다. 내쉬고 양손 허리 감쌀게요. 자, 어깨 아프신 분들 때문에 양손은 허리 감싸고 잘 되신 분들은 그대로 움직일 거고, 자, 발의 위치 한 번만 바꿔줍니다. 왼발 90도, 오른발 15도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골반은 수평 마치고 어깨 긴장 풀어서 양손 수평으로 넣으세요. 자, 시선은 왼손 끝 바라보세요. 자, 마시고 위로 키 커지고 내쉬면서 왼무릎 직각 호흡 들어갑니다. 하나. 자, 안쪽으로 끌어올린 힘 사용해서 몸이 위로 키 커지세요. 둘. 그래서 본인의 흉추 등이 열리게 하세요. 넷. 호흡을 할 때 왼쪽 힙을 안쪽으로 가져가고 왼쪽 무릎을 바깥쪽으로 여셔야 돼요. 틀어진 골반을 그런 식으로 맞추셔야 돼요. 다섯. 자, 마시고 내쉬며 새끼발가락 옆에나 힘들면 무릎 위나, 잘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목을 잡으시면 돼요. 완벽이라는 자세는 없죠. 본인의 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팔을 완전히 뻗을 수가 없어요. 어깨에 힘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겨드랑이에서 호흡과 같이 가운데 손끝까지 호흡을 줘서 늘리세요. 자, 정수리도 호흡이 되고 있어요. 사람은 호흡을 같이 해서 내 뒤통수가 바닥을 향하게 하세요. 일부러 목이 돌아가진 않아요. 척추뼈라는 거는 꼬리뼈에서부터 경추까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항상 어깨는 자꾸 내리려고 하고 손끝은 마시노게 쳐서 내쉬노게 오른쪽 흉곽이 천정을 향하고 왼쪽 힙이 안쪽으로 돌아야 돼요. 골반이 균형이래 똑같이 맞춰지게끔 본인이 호흡을 움직이셔야 돼요. 힘은 가동이 되지 않아요. 힘은 튼튼한 두 다리를 안쪽으로 끌어올리는 힘만 사용하세요. 자, 마신 후에 한 번에 올라오세요. 두 다리 힘 내쉬고 양손 허리 왼발 정중앙 마시고 내쉽니다. 왼발을 90도로 돌리시고요. 오른발 앞쪽으로 당겨와 사다산. 꼬리뼈 안으로 내리고 어깨 한번 회전시켜서 마시고 내쉽니다. 정면으로 돌아서 양손 협착해 주시고요. 자, 도와준 저희 선생님과 너무 감사하고요. 자, 집에서 이런 식으로 비라투랑 우티타 파르스바코나 아사나 두 동작을 해보세요. 골반 균형과 무너진 하체 그리고 전신 운동이에요. 그리고 혈액순환, 온몸의 전신의 혈액순환을 통로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동작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